9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이 골짜기를 지나자 더 어둡고 음침한 길이 이어졌어요.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 길을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크리스천은 칼을 단단히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갔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지나는데 정신없이 빠르게 걸어오는 두 사람이 보였어요. 너도 도망쳐! 저기로 가면 죽을 거야! 왜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갔더라면 우리는 죽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운 좋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 골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봤어요. 온통 시커먼 구렁텅이에 온갖 귀신들과 영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또 울부짖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울려나왔는데 그 소리는 인간들이 고통스러워내는 신음소리였어요. 그 골짜기는 온통 공포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직 저는 말씀하시는 위험을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소망하는 안식처로 가려면 그 골짜기를 건너야 하잖아요. 그 길밖에 없는데. 가려면 가봐.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거니까. 두 사나이와 헤어지고 크리스천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갔어요. 길 양편 구덩이에서 불길이 치솟고 생전 들어본 적 없는 끔찍한 비명과 절규 소리가 들렸어요. 그곳은 바로 지옥문이었던 거예요. 길은 너무 좁고 군데군데 수렁이 있어 한 번 빠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 같았어요. 크리스천은 너무 무서웠지만 바짝 긴장하여 집중하며 조심조심 걸어나갔어요. 그곳에는 아볼루언처럼 칼로 무찔러야 할 괴물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귀떼의 소리와 유혹의 말들, 공포에 질린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이건 마음으로 무찔러야 했죠. 안 되겠다. 크리스천은 칼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사람들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와 마귀떼의 소리가 정신없이 웅성거리자 크리스천은 그의 정신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희미하게 어디에선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없어. 너도 알고 있었잖아. 하늘문 같은 건 없어. 괜히 고생하다 죽게 될 거야. 이왕 죽을 거라면 지금 내려와서 편히 쉬어도 돼. 크리스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약한 모습에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목소리는 크리스천 바로 뒤에 있는 마귀의 목소리였어요. 크리스천은 이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라고 믿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이런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정말 괴롭다. 이 순간이 너무 괴롭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혼돈과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어디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렸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크리스천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근데 이 목소리는 누구지? 이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다니! 크리스천은 서둘러가며 그 사람을 불러봤지만 그 역시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며 걸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골짜기 끝에 다다르자 차츰 날이 밝아졌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구나. 크리스천은 걸어온 길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다 깜짝 놀랐어요. 길 양쪽에 뱀이 우글거리고 온갖 함정과 수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점점 떠오르는 해를 보며 크리스천은 힘을 얻었어요. 고통 속에서 저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갖 위험이 나를 삼키려 하고 머리속에 수렁으로 빠질 뻔했으나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작은 언덕에 이르러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저 앞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골짜기에서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분명했죠. 크리스천은 반가운 마음에 힘차게 뛰어가며 그를 불렀어요. 저기요! 잠깐만 기다려요! 나랑 같이 가요! 기다려요! 앞에 가던 사람이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두 사람은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앞선 순례자의 이름은 믿음이었지요. 두 사람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것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크리스천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이 길은 위험하니까 가는 걸 포기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크리스천의 마음속에도 포기하라는 유혹이 생겼었어요. 하지만 크리스천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어요. 길을 걸어가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결국엔 혼자만 가는 것 같았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등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주변의 친구들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 널 지키시는